프로그램 했죠. 이제 경규 형님이 제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뭐 질문하잖아요. 화성인한테 이렇게 볼펜 좀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려고 볼펜 들고 이렇게 형님은 볼펜도 없어요. 그냥 대본만 계속 넘기시면서 아 뭐 이런 거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뭐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볼펜으로 막 적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제 볼펜을 뺏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한테 볼펜 쓱 뺏어갖고 제 큐카드에 이렇게 적으세요. 그만. 그만. 근데 말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. 말도 하기 귀찮으신 거예요. 되게 이제 과장되게 웃으실 거예요. 아, 그만해. 아, 아 이건 내가 인정. 어, 그만해. 그만해 하시면 인정. 네, 그만해 하시면서 인정. 그 제 큐카드를 이렇게 가져가셔갖고 이렇게 막 X를 막 치세요. 이렇게. X를 쳐서 다시 나한테 돌려주세요. 그럼 딱 보면 전부 내 대사야. 나 몇 번 대사도 없는데 제 거 다 쬐놓고 맨 끝에 더 나올 거 없어. 그만. 아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모르잖아. 근데 형님은 여기서 끝. 그만. 저한테 써주세요. 아 그리고 예. 저는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되게 좀 할게요. 네. 선배님이 얘기할 때는 아 선배님이 뭐 이러고 네. 뭐 김성준 씨가 이랬더니 너 왜 중급직 종업원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 손을 가만히 냈더라고. 못하겠으면 의자를 잡으라고. 저 이러고 방송했어요. 이러고. 제목은 죄송한데 잠깐만 좀 나가 계시네요. 힐링이 너무 많아. 오늘이 힐링이야. 방금 참 계속 이러고 짜장면 드세요. 짬뽕 드세요. 그거 이제 어색하면 여기를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. 너무 이러고 막 좋은 얘기잖아요. 너 도움을 주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시간 지나서 보니까 네, 시간이 보는 지나서 딱 보니까 네. 경규 형님이 하신 말씀대로 편집도 되어 있고 네. 방송이 그렇게 정확히 나오더라 네. 나오더라는 거죠. 그래서 네.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느꼈지만 그래. 그 당시에는 저를 되게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야 그만해 너 계속 제 대사만 막 지으면서. 그러면서 또 구라형은 저쪽에서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당신은 밥값을 해야지. 그리고 또 형님은 말린 척 하면서 야 살살해 초보잖아 살살해 얘 언제 날라갈지 모르네 살살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죠. 언제 날아갈지 늘 언제 날아갈지 뭐 감독은 안 받았어요? 아니 그래서 감독은 이제 좀 나중에 아,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제 형님이랑 이제 방송을 한 1년 넘게 하면서 아 형님한테 좀 많이 인정을 받았고 친해졌고 나도 형님을 좀 많이 알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도쿄로 저희가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. 화성인 바이러스. 아, 그렇죠. 예. 해외 촬영. 도쿄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외 촬영 갔죠. 해외 촬영 딱 도착해서 하네다 공항에서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.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요 턱에 여권을 누가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다 보고 여권을 딱 봤더니 김현동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구라형이 이거 여권을 놓고 갔네.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요거 봐라. 이거 좀 장난을 좀 쳐야 되겠는데 놀려줘야 되겠는데. 그래서 요걸 제일 먼저 숨겨가지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구라형이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. 여권이 없어졌다. 말해서 막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막 찾고 그랬더니 경규 야 좀 잘 좀 찾아봐. 야 그거 뭐 좀 침착하게 찾아봐. 구라형이 막 저쪽까지 막 데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형님한테 네. 형님 그거 좋아하실 줄 알고 형님 여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딱 그랬어요. 네. 그때 형님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장난을 쳐도 칠 게 있지? 너 이제 빨리 갔다 찾았다 그래!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마! 자식이 저는 아니 몰래카메라도 그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아니 방송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를 몇 년씩 해서 양심냉장고 몰카 대명사를 해서
이렇게 장난치면 재밌어 하실 줄 알았는데 된통은 난 거예요. 아, 이 형님은 도대체 뭐지? 아, 내가 이 형님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구나.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좀 당하고 있다가 경규 형님이